내가 계속 저것에 물 묻어요. 야, 너 언니 자꾸 언니한테 개기 좀 하려고 했지, 삼촌. 아, 어? 싸우지 말라 그랬지? 네. 웃지 마! 알았어? 너 싸우지 마. 동생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마. 또 변 먹는다. 나 말을 못해서 반도 몰라. 소피야, 그거를 그렇게 해도 말로 해야지. 이게 올라가면 안 돼요. 알았지? 너는 동생이야. 그리고 동생이든 언니든 간에 이걸로 먼저 이렇게 때리고 그러는 거는 좋은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말로 해야지. 딱 무릎 꿇고 이거 팔 딱 들게 할 거야. 싸우면 빨리 악수해. 악수해 빨리. 잘해보자 그러고 빨리 해. 앞으로 잘하자. 싸우지 말고. 엄마한테 개기는 혹시나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철저히 한국식 훈육을 하는 이모 내외. 아이고 빨리 해. 자매 간 위계 질서를 잡아주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서로를 챙겨야 할 아이들이 싸울 때는 엄마도 속상합니다. 두 딸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선택한 한국행. 나중에 칠레에 돌아갔을 때 이곳 경험을 다양하게 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때문에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고도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소피아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언니와 동등하게 지내던 예전과 달리 맞서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언제 제일 많이 싸워요? 몰라요. 맨날 싸워서 몰라요. 앞으로는 언니와 잘 지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다음 날, 새 모녀와 이모는 제주시로 나가는 배에 몸을 실었는데요. 반년 전 수술받은 심장박동기에 별 이상이 없는지 검진을 받기 위해서죠. 섬에는 보건소만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다시 차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서울 큰 병원에서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혹시나 결과가 안 좋을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서울에서 하고 처음 한번 검사했거든요. 심장 박동기는 맥박이 잘 뛸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건데요. 많이 아파? 안 맥살이. 그러니까 저기 좀 무거운 거 들 때 조금 이렇게 여기가 조금 이렇게 결리면서 좀 아프고 좋지 않을 때는 para algo para pesa así. Cuando levanta. 그러면 그럴 때만 좀 힘드시고. 네. Como arriba de 15 kilos una cosa así. 한 15kg 이상 들 때는 좀 아프대고. 발렌티나와 소피아도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미국 땅에서 몸이 아픈 것처럼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엄마는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습니다. 두 딸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니까요. 기계 점검하신 거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현재 이상이 있거나 전혀 이상 없습니다. 현재 이제 본인의 맥박은 100% 기계 의존입니다. 기계 점검을 잘 해야 되고 또 혹시나 다른 이상이 있으면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해줘야 될 거고 일종의 수선을 봐줘야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엄마 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Ahora sí. Cuando me dolía. Preocupado. Estaba preocupado. Pero ahora que está bien. Estoy feliz. 좋은 결과에 모두 기분이 좋습니다. 모처럼 제주 시내에 나온 길에 관광을 나섰는데요. 유럽식 관광열차는 칠레에서도 타봤기 때문에 고향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가 있죠. 오랜만에 외출에 신이 났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어? 아니, 놀러 온 거에 보면 제주시가
근데 자는 거는 우도가 좋아? 네.